안녕하세요. 종이쌤입니다.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메모꽂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색종이로 접어서 메모를 할 때 거기다 꽂아서 놓으면 더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. 카네이션도 꽂아놓고 명함도 꽂아놓고 또 고맙습니다 메모도 써놓고요. 하트도 접어서 끼워 놓아 봤어요. 그러면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?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좋겠어요. 양면 색종이로 접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같이 접어 볼까요? 양면 색종이로 무늬가 보이게 접을게요. 먼저 네모를 접어 주세요. 펴서 문접기를 접어주세요. 펴서 반대편도 똑같이 또 문접기로 접을게요. 그런 다음 다 펴주시고 이번에는 세모세모로 접었다 펼게요. 세모를 접고 반대편 또 세모를 접으세요. 펴서 가운데 꼭지점까지 한 장만 접으세요.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끝이 여기 끝까지 가도록 세모를 접으세요. 끝이 여기 끝까지 가도록 또 접을게요. 오른쪽 부분 여기 세모를 뒤로 이렇게 접을게요. 뒤로 돌려서 세모를 접어주시고 다시 돌려놓으세요. 중심선 맞춰서 접어 올려주세요. 여기 세모 접었던 것을 뒤쪽으로 벌려서 세모를 이렇게 네모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. 긴 쪽이 위로 가도록 놓고 선이 이 선과 평행선이 되도록 접을 거예요. 어떻게 평행을 접을까요? 여기 끝이 여기 끝에 딱 맞게 접으면 돼요. 이렇게 딱 맞게 올려가서 눌러주시면 평행선이 만들어져요. 반대편도 여기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에 만나도록 접고 위에 선이 반듯하게 되면은 평행선이 만들어져요. 이번에는 이렇게 또 평행선을 만들 거예요.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접으면 되겠지요. 대신에 옆에 선이랑 딱 만나게 하면 평행선이 돼요.
이쪽도 이렇게 평행선이 되도록 접을 거니까 중심에 만나게, 꼭지점을 딱 만나게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. 그럼 선이 이렇게 평행선이 만들어졌어요. 그 다음은 요 안에 주머니를 넣어서 요 선을 안쪽 접기를 할 거예요. 여기를 안쪽 접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. 집어넣어서 선 접은 선 그대로 맞추고 눌러주세요. 반대쪽도 여기 주머니를 넣고 요 접은 선을 산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잘 산선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한 번을 더 접었다 해도 돼요. 이렇게 요 선이 더 잘 만들어지지요? 이렇게요. 이렇게 양쪽 다 안쪽 접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를 넣어서 요 선을 위로 접어 올려줄 거예요. 요 선 맞춰서 올라가면 여기가 따라오지요. 이거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머니를 넣고 요 선대로 접을 거예요. 요 선에 딱 맞춰서 올라가면 따라오지요. 여기 눌러주세요. 네모, 네모, 네모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. 뒤로 돌리면 여기 선을 또 이렇게 세모를 접을 거예요. 여기 손을 넣어서 여기 손을 넣어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선이 지금 잘 보이나요? 접었던 평선 한 번 더 접었다 갈게요. 이렇게 여기 꼭지에 맞게 접어주세요. 하고 누르면 여기 주머니가 또 있지요. 그 주머니를 눌러주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접었다가 갈게요. 그러면 이렇게 여기 끝선이 여기 끝선까지 가도록 올라가면 따라와요. 주머니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주머니를 눌러서 별 그림 나오도록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 선까지 접을 거예요.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펴시고 반대쪽도 요 세모는 한번 접어주고 갈게요. 요 선까지 만나게 갈게요. 됐지요? 그리고 요 선은 앞쪽으로 요 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풀로 고정시킬게요. 속에다가 집어넣고요. 여기 메모지를 꽂을 수 있는 칸이 나왔지요. 거기다가 스탠딩 하트 적은 거를 하나 꼽아서 이렇게 넣어줄게요. 아니면 메모를 써서 여기다가 메모지를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해서 끼워줘도 되겠어요. 친구들도 예쁜 메모꽂이 접어서 전하고 싶은 말 메모꽂이에 꽂아서 주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